안녕하세요.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우리 증여세법에서는 과거 10년 이내에 동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이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향후에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과거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은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다면 당연히 합산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전체 증여세 세액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자 또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과거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 합산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증여세 세부담 증가분에 대해서 과연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미리 한번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되는 이유와 증여세 합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실무상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증여를 받는 것과 최근 몇년 사이에 증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은 쉬울 수가 있으나, 과거 10년 이내에 어떤 증여권이 언제, 얼만큼, 어떤 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의 종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 양쪽 모두 기억해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을 하거나 홈택스를 조회를 한다면 증여자 또는 상속세, 증여자 또는 그 수증자 입장에서 각자의 인적 정보를 기재를 했을 때 과거 10년 이내에 어떤 증여권이 언제 있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전증여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홈택스를 통한 또는 세무서를 통한 증여세 사전 신고 내역은 증여세 신고를 직접 한 건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사실상의 증여 행위는 있었지만 증여세 신고가 없었다면 그것은 그 당시 거래 정황을 통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적정하게 과거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증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증여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사전증여 대상으로 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인지 여부입니다. 세법상 모든 과거에 모든 증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모두 다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은 의사표시와 승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 당사자 간의 개별성이 매우 강한 계약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합산증여 대상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증여재산과 이번에 받을 증여재산과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동일인의 범위에 대해서 세법상 동일인의 경우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으로 동일인의 경우는 이런 경우를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인은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친인 경우에는 그 부친과 모친, 부부관계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조부와 조모는 서로 간의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수증자와 증여자 입장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과 과거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합산 대상이 되는 증여 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결합해서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효가 된다면은 새로 결합한 재결합한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각자 부친과 모친에 대한 기정기를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친과 모친, 조모와 조부는 각자 간의 동일인이지만은 부와 조부, 모와 조모 등 세대를 서로 달리해서 같은 직계비속이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대를 서로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부와 생모 또는 생부와 계모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친생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수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장인과 장모는 역시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으로부터 각각 어떤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 기간이 있었지만 합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예시에 따라서 수증자 입장에서 총한 건, 두 건, 세 건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고 봤을 때 조부로부터 받는 금액 증여상가의 1,200만 원과
조모로부터 받는 금액인 1,800만 원은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이고 이 조모와 도모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 1,200만 원과 1,800만 원을 합산한 3,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2,500만 원은 아버지는 조모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증여세 재산가액을 산정을 하는 것이지 합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인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합산에 대한 부분은 동일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합산이 되지만은 합산이 되고 안 되고에 서로 달라지지만 증여재산 공제인 경우에는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조부로부터 받는 경우, 조모로부터 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는 경우 순차적으로 차감을 해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증여를 받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1,200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공제를 하고 할머니로부터 받는 1,8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2,500만 원은 나머지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인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인이라고 하는 부친과 모친에 대해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을 한다고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친과 모친 모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이 과정에서 양쪽의 일방이 서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과연 동일인인 경우에도 이때도 합산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시에 따르면은 수증인인 이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2020년 8월 16일 날 4,800만 원에 대해서 선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로부터 2021년 10월 14일 날 6천만 원에 대해서 후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수증인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동일인이기 때문에 과거 4,800만 원을 받은 합계인 총 1억 8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해야 되나 증여세 신고 기한을 이행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받은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6천만 원을 산정을 할 때 증여세 가산액에 이 4,800만 원을 가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일인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일방이 서로 사망을 했다면은 사망한 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동일인의 범위이긴 하지만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는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당시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하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을 것이나 어머님에 대한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증여세 공제는 5천만 원 중에 4,800만 원을 미리 쓰고 나머지 남은 2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를 적용을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5,800만 원에 대한 세금인 580만 원의 세금이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일 증여일 전에 이미 증여를 한 부친 또는 모친 이 동일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이자들 중에 일방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산 가액은 서로 합산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할 때는 순차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산 공제를 적용을 하고 나머지 10년 누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인 200만 원에 대해서 이 모친으로부터 받는 6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에게 고려를 해서 증여세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동일인으로부터 합산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동일인이라면은 무조건 합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10년 이내 거래는 무조건 어떤 예외가 없이 합산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실무상 판단할 수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방금 본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이고 이런 내용을 서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합산을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을 납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인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합산과세 원칙에서 제외돼서 합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